만약에 체크카드를 주실 거면 무조건 그 내역을 다 제 핸드폰으로 받아요. 어? 이거는 금액이 큰데? 너 어디야? 뭐 샀어? 돈에 대한 개념은 이만큼 썼을 때 떨려야 되거든요. 쓸 때 이미 내가 느낌들이 와야 되거든요. 좀 불안하다든지. 천 원 쓸 때는 마음 편하게 쓰고 5천 원 쓸 때는 좀 떨고 이거를 일상에서 만들어주시면 됩니다. 근데 이제 사실 현금을 주는 게 제일 좋아요. 이제 제가 볼 때는 이제 왜냐하면 이제 지폐도 있고 동전도 있고 이렇게 딱 보면은 아 이건 큰 돈, 작은 돈 감이 오잖아요. 그래서 배추이파리 낼 때 손 덜덜 떨고 이렇게 덜덜 떠는 게 돈 개념이거든요. 근데 이제 카드를 내면 동그라미가 세 개인지 네 개인지 감이 안 와서 사실은 이제 현금을 주는 게 제일 좋은데 또 많은 분들은 돈 갖고 학교 다니면은 뭐 이렇게 걱정을 하시는데 그냥 개인적으로는 저는 현금이 좋다고 생각하고요. 돈을 주는 시기는 친구들끼리 뭘 사 먹기 시작할 때 그때부터 액수를 정해서 네 그냥 꼬박꼬박 주고 저 같은 경우는 그냥 뭐 이 돈을 다 써도 되고 남겨도 되는데 남기면 그 다음 주에 남긴 돈의 반을 더 보너스로 줬어요. 그러니까 애가 이제 저금하는 데 대한 어떤 즐거움을 알라고 아까 말씀하신 대로 이 돈을 다 내가 월요일에 받았는데 화요일에 다 썼어. 근데 나머지는 굶어야 되잖아요. 그럼 그것도 겪으면서 어떤 돈 개념이 되는 거고 내가 일주일을 정말 빡빡하게 아꼈더니 그 다음에 상이 있어. 이런 것도 다 돈 개념이 되는 거거든요. 근데 이제 저희 남편이 이제 경영학과 출신이라 또 애한테 그런 걸 가르쳐야 된다고 막 어려서부터 막 그런 워크샵 데리고 다니고 뭐 주식 주고 그랬는데요. 주식은 저도 잘 모르거든요. 그래서 아무 그게 안 되고요. 그냥 용돈이 최고입니다. 용돈이 최고고 만약에 체크카드를 주실 거면 근데 체크카드는 그게 좀 안 되는데 저는 이제 제 신용카드 주고 무조건 그 내역을 다 제 핸드폰으로 받아요. 받고 이거는 금액이 큰데? 뭐 라든지 이러면 전화를 바로 합니다. 너 어디야? 뭐 샀어? 돈에 대한 개념은 이만큼 썼을 때 떨려야 되거든요. 그게 돈 개념이에요. 이렇게 팍 사고 비싼 거 샀네 이게 아니라 쓸 때 이미 내가 느낌들이 와야 되거든요. 좀 불안하다든지. 그래서 이제 큰 돈이 오면은 바로 전화하니까 네, 저희 애들은 이제 어느 수준 이상을 살 거면 이제 저한테 전화를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식으로 천 원 쓸 때는 마음 편하게 쓰고 오천 원 쓸 때는 좀 떨고 이거를 일상에서 만들어주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큰 돈, 작은 돈의 개념이 아직 없어서 그래요. 그래서 저는 예전에 오천 원 이상 살 거면 미리 허락을 받아라. 이제 이렇게 나이에 맞게. 그 다음에 만 원 이상 할 때는 허락받아라 이렇게. 그래서 이렇게 돈 쓰는 과정이나 그거를 복잡하고 어렵게 만들어줘야 돼요. 이렇게 확인받고 뭐 이렇게 뭐 엄마를 설득시켜라라든지. 사실 예전에는 이제 학교 숙제가 있어서 학교 숙제는 봐줘야 되거든요. 왜냐면 이제 제대로 해갖고 가게. 근데 요즘 이제 학교 숙제가 거의 없어지면서 사실 이게 되게 좀 어려워진 것 같아요. 왜냐면 이제 학원을 다니는데 애들마다 뭐 학원 다니는 개수나 뭐 과제 수준이나 달라서 뭐 공부를 내가 어디까지 봐준다고 결정하기 참 어려운데 일단 공부에 신경을 쓴다는 게 많은 분들이 점수에 신경을 쓰시더라고요. 우리 애가 지금 뭘 배우고 있고 그걸 어느 정도나 이해하고 있고 이게 아니라 20개 문제를 냈는데 몇 개를 틀렸어. 이러니까 싸울 수밖에 없거든요. 근데 이제 그 난관을 헤치고 또 끝까지 가르치시는 분도 있어요. 이런 분들은 정말 이렇게 집념이 강하신데 그러니까 이 우리 아이의 성향을 파악해서 거기에 맞게 공부를 한 다음에 그대로 가르치시더라고요. 근데 이제 이런 애들은 나중에 누가 도와주지 않으면 공부를 잘 못합니다. 제 생각에는 적정한 수위의 학원을 보내고 학원의 숙제를 다 하도록 체크? 모르는 건 선생님한테 물어보되 숙제는 다 했는지 안 했는지 근데 이제 숙제를 안 해왔다는 말을 몇 번 들으면 왜 안 해갔는지를 봐야 돼요. 너무 어려울 수도 있고 너무 과제량이 많을 수도 있거든요. 저는 그냥 굉장히 이상적으로 제가 생각하는 건 애들이 어렸을 때 제가 좀 하다가 이제 게을러서 안 했는데 일단 이제 교과서를 갖고 오면 이렇게 쭉 봐요. 제가 한번. 뭐 초등학교 거니까 별거 아니잖아요. 그럼 이제 거기서 이렇게 몇 군데를 짚어서 너 이번에 1학기 때 이런 거 배우네. 뭐 이렇게 식물에 대해서 배우네. 식물하고 동물은 이렇게 해서 이제 큰 개념으로 이제 한번 쭉 봐주고 그다음에 이제 뭐 시험 본다 그러면 제일 쉬운 이제 뭐 기초, 심화 막 이런 거 있잖아요. 기초만 쭉 풀라 그럽니다.
그리고 이제 제가 봐줘야 되는데 잘 봐주지는 못했는데 그냥 그렇게 해서 저학년 때까지는 그냥 그거를 이해하고 넘어가는데 예를 들면 이제 그 기본을 안 잡아주면 얘네가 과학 시간에는 뭘 해야 되고 수학 시간에는 뭘 배워야 되는지 모르고 그냥 기계적으로 따라갈 때가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가끔 이제 시험 문제 내주기 뭐 이런 거 해요. 그럼 이제 얘네들이 무슨 생각을 하는지 알거든요. 아, 얘는 수를 그냥 이게 답을 외워서 하는구나라든지 내용을 알고 그 내용을 어느 정도 이해하고 그 위에서 문제를 풀게 하면 되죠. 그 이해 위에서. 그리고 이제 너무 바쁘시면 적당한 수준의 학원을 보내고 숙제를 꼭 하게 하고 뭐 레벨 테스트를 통과 못한다든지 숙제를 계속 못해가면 이제 이 학원이 얘한테 안 맞는 걸 수 있어요. 이제 그때 이유를 알아보고 바꿔주시고 그러면 됩니다. 학원생님이 이제 부모님이 집에서 시키는 거에 대한 얘기를 하셨다는데 이게 맞는 부분이 있어요. 왜냐면 이제 뭐 저도 그런데 병원에 있을 때 일이 되게 잘 되거든요. 이제 집에 오면 안 돼요. 그러니까 이게 맥락이라는 게 있거든요. 그래서 공부하는 맥락과 쉬는 맥락이 있는데 학교는 공부하는데 집은 쉬는데 하고 연결이 딱 되면 이걸 바꿨을 때 효율성이 굉장히 떨어져요. 그다음에 이제 부모는 다정한데 선생님은 좀 비교적 예, 뉴트럴하잖아요. 근데 부모님이 갑자기 무섭게 하면은 예, 그것도 떨어지고 어렸을 때 필요한 건 어떤 문제를 아냐 모르냐가 아니라 한번 앉아서 일정 시간 동안 자기 혼자서 집중해서 과제를 하는 시간이거든요. 근데 이제 그 훈련이 집에서는 너무 어려운 거죠. 뭐 계속 왔다 갔다 한다거나 이렇게 하면. 그래서 그냥 일정량의 학습 분량을 주고 방에 들어가서 이거 20분 내에 다 해갖고 나와. 그걸 꼭 해갖고 오게. 근데 요 정도 하면 저학년 때는 학습에 도움이 될 수 있어요. 뭐 일단 모든 형제는 싸우죠. 싸우는데 서열, 큰 애, 작은 애, 그다음에 기질이 강한 애, 약한 애, 뭐 남자, 여자 뭐 이런 거에 따라서 이제 같은 패턴을 보이는 경우가 많거든요. 뭐 항상 뭐 오빠가 찝쩍거린다든지 뭐 항상 뭐 동생이 먼저 달려든다든지 그럼 이제 이게 반복되면 부모가 딱 싸우면은 항상 하나를 혼내요. 야, 너 동생 건드리지 말랬지 뭐라든지 근데 이제 이게 가장 안 좋습니다. 그런 일이 반복되면 아, 난 그런 애야. 그 다음에 그게 좀 더 가면 엄마는 나만 사랑하지 않아. 동생만 사랑해. 그래서 가장 나쁜 거는 이렇게 패턴에 따라서 늘 혼내는 애를 혼내는 거. 두 번째는 잘잘못을 가리는 거. 잘잘못이 별로 없어요. 다 나름 억울하거든요. 그래서 오빠한테 너 왜 동생 때렸어? 아, 얘가 나한테 돼지라 그랬어. 그럼 둘 다 굉장히 화나는 상황이거든요. 자, 그래서 잘잘못의 기준은 때리거나 던지는 거. 때리거나 던지면 이유에 상관없이 그건 무조건 그 사람이 잘못한 거야. 이렇게 하고 나머지는 그냥 서로 떨어져. 됐어. 떨어져.만 하고 때리면 때리네 혼내고 이제 이렇게 하면은 아 뭔가 내가 좀 정확하게 가려줘야지 애들이 안 싸울 텐데 근데 그게 가장 부작용이 적습니다. 사실은 이제 그냥 아주 이론적으로 하면 싸웠을 때는 뭔가 안 좋은 일이 생기고 안 싸우면 좋은 일이 생긴다를 가르친 게 제일 빠르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얘네들이 한 시간에 세 번 싸운다. 그러면은 세 번 싸우면 내버려 두고 두 번 싸우면 칭찬과 상을 주는 거죠. 네 번 싸우면 이제 예, 계단도 좀 왔다 갔다 하게 하고. 그래서 서서히 줄여가면서 그 대신에 이제 사이좋게 지내면은 더 많이 칭찬해 주고. 우리도 그렇잖아요. 뭐 어디에서 복권 산데 당첨됐어. 그럼 또 사게 되잖아요. 근데 이제 오빠랑 한번 싸웠는데 막 빡세게 줄넘기 100번 했어. 그러면 이제 예, 강도가 줄어들든지 뭐 횟수가 줄어들든지 공간을 옮기든지 자기네도 이제 살아남기 위해서 예, 일단 말을 잘해요. 근데 말을 잘하는데 이제 말을 잘하는 게 대부분은 장점이잖아요. 근데 말에 비하면 행동과 감정 조절 능력이 안 따라갑니다. 그러니까 뭐 다 알아서 할 거야. 내가 해. 뭐 이건 내가 하는 거잖아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 말을 하려면 그 결과를 예측하거나 책임을 져야 되거든요. 근데 그렇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말을 이제 부모님들이 애들하고 말을 또 이제 대등하게 해주니까 이 아이들이 부모님이 하는 수준의 의사결정과 책임을 자기도 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뭐 내가 알아서 하면 되잖아. 그래서 쓰는 언어는 굉장히 고급해졌는데 그거에 비하면 훨씬 감정 조절 안 되고
그러니까 이제 감정 조절이 안 된다는 건 뭐 이렇게 해서 할 거야. 그래서 엄마가 그거 안 된다면 이제 그 자리에서 바로 눕거나 소리 지르고 이제 대안을 제시하거나 뭐 이렇게 부모를 설득시키거나 이제 이런 게 잘 안 돼요. 그리고 이제 말은 잘하는데 이제 불만이 많으니까 말꼬리 잡기를 엄청 잘합니다. 그래서 매일 애랑 이제 싸우는 분들이 많아요. 근데 그걸 맨날 뭐 네가 이렇게 한다고 했잖아. 뭐 근데 이렇게 할 때 가장 나쁜 결과가 태도가 안 좋아집니다. 아무한테나 그런 식으로 난 안 그랬는데 뭐 이제 이렇게 저도 많이 겪었거든요. 그래서 얘가 저학년인데 저는 안 했어요. 이렇게 하는 게 맞는데 뭐 안 할 건데 뭐 싫은데 이렇게 하는 게 부모님은 논리로 얘를 설득하려는데 얘는 말의 논리는 있지만 그 사고의 논리는 없거든요. 계속 말꼬리를 잡다가 나중에 기분 나쁘니까 이제 이 아이가 빈정대거나 이런 말을 하고 또 부모님들은 그 태도를 잡는 게 아니라 또 이제 논리를 얘기해요. 엄마 아빠한테 그런 식으로 말하면 안 돼 라고 해야 되는데 아니 그건 지난번에 그랬잖아 이렇게 해서 태도가 전반적으로 굉장히 안 좋아졌습니다. 이제 초등학교에 갈 때가 되면 부모님들이 얘를 이제 잘 만들어서 보내려고 하세요. 딱 1학년 교실에 갔을 때 선생님 말도 잘 듣고 우유팩도 잘 듣고 알림장도 잘 쓰고 이제 받아쓰기도 100점 받고 근데 이제 초등학교는 일단 들어가는 거잖아요. 들어갈 때는 당연히 미성숙한 채로 가는 겁니다. 뭐 준비돼서 가는 게 아니에요. 신발 주머니 어디 놔야 되는지 모르고 뭐 이제 짝이 내 책상에 금을 넘어왔을 때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고 대부분 다 모르는 상태에서 이제 다 같이 집단 생활을 시작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1학년 때 어떤 상태로 들어갔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1학년 때 이랬던 애가 어떻게 나오느냐가 가장 중요해요. 그리고 그 많은 것들이 학교 안에서 친구들하고의 상호작용 또 교사하고의 상호작용에서 비롯되거든요. 근데 제가 이제 요즘 좀 걱정되는 거는 부모님이 얘가 학교에서 어떻게 하는지가 아니라 내가 어떻게 내 눈에 어떻게 보이는지 하고 나한테 어떻게 하는지를 기준으로 하면서 제가 볼 때는 이제 이 아이를 진짜 모습을 볼 기회가 정말 줄어든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우리 애가 나한테 이렇게 한다라고 했을 때 학교에서는요 그럼 잘 모르세요. 그래서 이제 초등학교에 가면 그때부터 아이의 진짜 모습은 바깥에서 하는 거. 근데 엄마한테는 잘하는데 바깥에서는 못해. 바깥에서는 잘하는데 엄마한테는 못해. 이렇게 차이가 크면은 빨리 뭔가를 해결해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아이를 지금 잘못대하고 있거나 뭐 우리 아이가 바깥에서 뭔가 태도나 이런 거를 지금 제대로 못 배웠다거나. 그래서 항상 애를 볼 때는 애가 속한 집단 안에서 보셔야 돼요. 가족 안에서의 아이가 아니라. 그리고 1년 1년 성장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렇게 쭉 가면 내가 이 아이를 어떻게 끌고 가겠다가 없어도 이제 6학년 졸업할 때쯤 되면 진짜 1학년 때랑은 하늘과 땅 차이구나. 네, 이런 느낌을 갖고 아이를 보실 수 있을 거니까요. 예, 집에서 이렇게 오글보글 하지 마시고요. 이렇게 좀 이렇게 길게 보고 멀리 보고 아이를 키우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이 시간에 여러분께 드린 이야기들이 어린 자녀들을 키우는데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기를 바라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